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01.35를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3.12%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한주 동안의 변동성은 현재 5.02%를 보여주고 있고, 한달 동안의 변동성은 -21.51%.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18.95%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오늘의 주식 시장을 분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냉각되면서 다우지수가 상승 마감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미국에서는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발표되었고, CPI 지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3.0%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큰 변화가 없이 다시 3.0%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결과는 이보다 작은 2.9%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고, 이 말은 예측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연준은 CPI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금리를 계속해서 높게 유지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CPI 데이터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보다 낮게 나온 이상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서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금리를 이제 좀 낮추어서 무너지는 경제를 회복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자, CPI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 빅스텝인 50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확률은 53%였었는데요. 이 CPI 데이터가 발표된 후 36%로 줄어들었고, 대신 25bp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64%로 크게 증가하면서 9월에 있을 연준의 금리 결정에서 25bp 인하를 선언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힘을 더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CPI 지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2022년 중순을 기해서 CPI 지수는 가장 높은 9%를 찍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가 상승이 완만하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같은 기간의 연준의 금리 정책을 보게 된다면, 2022년 중순을 기해서 금리를 갑작스럽게 크게 인상해서 5.5%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가가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연준에서는 CPI 데이터와는 다른 고금리 정책 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2022년 어떤 사람이 바로 물가가 계속 인상되지 않고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일론 머스크로, 2022년 테슬라의 어닝콜에서 한 발언에 의하면 2022년 말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고, 이 때문에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이를 크게 보도하고 있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론 머스크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면서 믿지를 않았었는데요. 실제로 그래프를 다시 보게 된다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연준은 아직도 금리 인하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은 이런 연준의 판단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 늦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가 실제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물가 상승의 진짜 이유는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이 그 원인이라고 지목을 했고, 이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해 많은 사람들이 현재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을 없애려면 정부의 지출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4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나도 많은 지출을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정부의 지출을 바로잡는 방법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고, 과연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트럼프가 당선되면 정부를 올바르게 개편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 그록2 베타 릴리즈가 어제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부터 그록에서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록의 이미지 생성을 사용하려면 X에서 프리미엄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데, 미화로 월 8달러 정도의 가격을 내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챗GPT가 월 20달러, 미드저니가 월 10달러를 받는 것에 비하면 가격은 가장 저렴한 편인 것 같고요.
AI 쪽에서도 가격 경쟁이 점점 시작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저도 그로게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봤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타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사이버 트럭이 아닌 좀 이상한 트럭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로게 아직 사이버 트럭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많은 분들이 사이버 트럭의 이미지를 얻고 싶어서 그록에게 물어봤지만 아직 자료가 업데이트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록은 현재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식 서비스가 된다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참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같이 춤추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말했더니 그록은 최대한 둘 다 비슷한 이미지를 그려서 보여주었는데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편견을 두지 않고 최대한 진실한 정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 그럼 다른 AI에서는 어떻게 이미지를 만드는가 이 점이 좀 궁금한데 우선 구글에서 만드는 AI 툴인 제미니에서 한 테스트를 보면요. 1943년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병사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말했더니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모습에 동양인도 보이고 흑인의 모습도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글이 DEI, 즉 다양성과 공평성, 그리고 포용성을 중요 아젠다로 AI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2차 대전의 독일군의 모습을 말할 때 다양한 인종을 넣어서 대답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그록을 이용해서 1943년 독일군의 병사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면 최대한 그 당시 독일군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진실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은 구글에서 바이킹을 만들어 달라고 말해도 흑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이킹의 모습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AI가 더 진실한 답변을 하는가 이 문제가 점점 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 큰 역할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실한 대답을 하는 AI가 점점 더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테슬라 뉴스로 넘어가면 용인에서 60대가 몰던 테슬라가 카페를 돌진해 11명이 다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고로 카페에 있었던 3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8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도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에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후진을 하려고 했는데 차가 앞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현재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테슬라에서는 급발진이 있었는지 모든 기록을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쉽게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으로 되어 있는 스포츠 운전 모드를 7 모드로 변환해서 조금 출발이 천천히 되게 수정하였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기본 설정은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부주의할 경우 차가 빠르게 출발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사고는 중국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는데 테슬라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사고의 원인은 조작 미숙으로 밝혀졌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원 페달 주행 모드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고가 이어졌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슬라의 크리프 정지 모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했고요. 이 전기차가 내연차와 똑같이 정지하지 않을 때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데 또한 2026년부터는 원페달 주행 모드 역시 완전히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아쉬움을 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이기 때문에 내연차와 다르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습관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울 따름이고요.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트루이스트 증권에서 평가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트루이스트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등급을 보류로 판정했고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215달러로 예상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왜 215불로 예상했는지 그 이유를 말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만했습니다. 자, 예상 주가 215달러 안에 테슬라의 현재 매출과 이익에 주로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와 또 에너지 저장은
주당 75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완전 자율주행과 같은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는 주당 55달러를 평가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로봇 프로젝트인 옵티머스에는 주당 62달러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AI 트레이닝 컴퓨팅 서비스인 도조는 주당 21달러의 가치를 평가해 총 215달러의 예상 주가를 계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FSD의 가치와 로봇의 가치를 이렇게 적게 평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지만요. 아직 실현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루이스트 증권에서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버전 12의 기술을 테스트해봤고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다라는 평가도 내렸지만, 아쉽게도 로보택시를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유용하지 않다라고 평가했고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는 FSD 12.5를 사용해봤다고 말하며 더 부드러운 가속과 감속 및 차선 변경이 일부 개선이 되었다라고는 평가하고 있지만, 이번 버전이 일론 머스크가 주장한 것처럼 로보택시 기능에 근접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 일이 발생해 운전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전 시스템보다 더 인간적이고 덜 로봇적이어서 실제 운전에 더 비슷해진 것은 맞지만 아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예정된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테슬라가 어떤 기술을 선보일지 궁금하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FSD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한 트루이스트의 애널리스트들은 그래도 현재 테슬라가 노력하고 있는 AI의 개발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계속해서 FSD의 업데이트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10월 10일쯤에는 더 발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같이 한번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